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역홍입니다. 자, 15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린 엄마가 자, was ready. 자, be ready죠. 자, 준비되었는데 for 전치사 뒤에 또 명사 들어갔어요. 자, relaxation 하면은 휴식. 자, 휴식을 위해서. 자, after 뭐 후였냐면 demanding은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hard 뜻이에요. 힘든. 자, 힘든 날을 끝나고. 자, 그러나 자, 그녀의 어린 딸이 자, insist 주장했어요. 대접속사고요. 자, 엄마가 읽어달라고. 자, insist 주의해야 되는 건 명령 제안의 동사니까 should 생략됐겠죠. 자, should 생략되고 lead의 동사 원형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거는 뭐 학교 문구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거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읽어줘 달라고 주장 했다 엄마에게. 자, her은 딸에게 지금 바로. 자, with a stroke of genius. 스트로크 머리를 꽝 때리는데 천재가 머리를 꽝 때리면 뭐요? 번뜩이는 천재 같은 생각. 자, 번뜩이는 천재 같은 생각으로. 자, 엄마는 자, TR의 과거 형태죠. 돈 찢었다. 자, 찢었는데 자, 백페이지에요. 자, 백페이지는 자, 잡지의 뒷페이지. 페이지 잡지의 뒤쪽을. 이쪽 페이지를 찢었고. 자, 쉬는 엄마가 어떠냐면 대생략 구조죠. 그때 엄마가 읽고 있었던 그래서 매거진 수식이죠. was reading 과거 진행형. 자, 이선 여기서는 잡지. 그 잡지는 컨테인드 포함 하고 있었는데 자, 완벽한 사이즈 된 그림인데 세 개의 그림을. 자, 제가 분사 구조 이런 거 항상 또 주의하시고요. 티어링 하면서 자, 누가 하면 실제로는 컴마 뒤에 나오는 주어인 엄마가 하다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자기가 하다는 능동. 자, tearing it into pieces. 잡지를 조각조각으로 내면서서도 ing 들어가는 거 주의. 자, 엄마는 ask it to be요. 요청했어. 그녀의 딸에게 자, to 해달라고 동사원형. 자, put the picture 자, together. put together이죠. 그 그림을 함께 합쳐달라고. 귀찮으니까 좀 시간 좀 잡아먹으려고. 자, before she would read her story. 자, 엄마가 자, 아마도 읽기 전에 자, 엄마의 이야기를 그런 아니, her story, 아니 before는 her이네요. 저희 아이네요. 딸이죠, 여기서는. 자, 딸에게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거 좀 하고 있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신호에서 엄마가 자, 그러나 the short time later 조금 후에 그 어린 여자아이가 announce는 알렸다. 자면은 끝낸 것. 자, 끝낸 것을 알렸는데 오브 그녀의 퍼즐 프로젝트를. 퍼즐 프로젝트 아까 잡지 찢었던 거죠. 자, to her astonishment 하면은 엄마가 자, to 소유격 뒤에 형용사 들어갔죠. 놀랍게도 벌써 다 했어 이거? 했단 말이에요. 자, 엄마는 발견했는데 더 세 개의 그림이 completely 부사 완벽하게 자, 해서 assembled 되어졌다고. 그래서 부사가 assembled 수식해줘 뭐? 합쳐졌다. 자, when she는 또 엄마죠. 엄마가 물었을 때 자, her daughter에게 이제 딸에게 어떻게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 의문문. 자, manager는 해내다. 자, 어떻게 해낼 수가 있었는지. 자, it은 뭐예요? 아까 it을 말하는 것은 퍼즐 맞추기. 자, 퍼즐 맞추기를 그렇게 so 빨리하게 manage to 동사 수식하죠. 빨리 끝낼 수 있었는지 물었을 때 자, 그 여자아이는, 어린 여자아이는 explain 됐어요. 설명했다. 자, on the reverse side. 자, reverse는 뒷페이지. 자, 하면 옆페이지니까. 자, of the page에. 자, was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was 동사 주어 도치 구조. 도치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묶는 거를 다시 한번 여기까지 묶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on the reverse page, 뒷페이지는 뭐냐면 얘가 부사예요. 장소를 나타내고 있죠, 품사가. 자, 장소를 나타내는 품사, 부사가 앞에 나올 때 문법에서 강조구조를 잘 쓰죠. 그래서 동사인 was가 먼저 나왔고요. 실제 주어는 the picture이 주어예요. 자, little girl, 어린 소녀의 사진이 있었고. 자, 그리고 when she는 딸이죠. 딸이 got together 합쳤을 때 그 little girl을 전체 세 개가 자, came together 뭐 합쳐졌다. 그러니까 엄마보다 딸이 더 한 수 위다 그런 거죠. 오늘 쉬는 건 끝났다. 책 읽어라 이제.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거를 시켜놨더니 얘는 뒤집으니까 쉬운 게 있었죠. 그래서 빨리 끝냈다는 거죠.
그래서 윗글의 주제를 피키 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똑한 딸의 퍼즐 맞추기.